때까지. 제가 돌아가신 은기만 씨 딸이에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버님이 나 좀 데려가!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경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사고 운전자가 호텔 부사장이었어? 하늘이 주신 기회야 한몫 간단히 뜯어낼 수 있는. 경채의 신분을 알게 된 희소 음모를 꾸미는데. 내 목소리 기억하죠? 내일 가게로 와요. 빚 다 계산해 줄 테니까. 내일 3시에. 이게 돈 준다고 불러내더니 진짜야. 너 미쳤냐? 어? 미쳤어? 그러니까 죽여보라고! 희수 씨! 이러지 말아요. 아무도 나를 잊지 못하게 보호해 줄 그런지.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돼요. 너 미쳤구나? 어설픈 동정심 다 잊지 못해. 아빠, 엄마, 딸이 평생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계획대로 경채의 저택에서 살게 된 희소모녀. 자신이 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채의 집을 바라보며 그녀의 욕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져만 가는데. 함께 지내면서 경채는 희수를 둘도 없는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민경채 씨? 네? 민경채 씨 아니세요? 네, 제가 민경채 맞아요. 저한테 주세요. 희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을 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경채의 엄마 옥산. 너 이 집에 왜 들어왔어? 너 진짜 오갈 데 없어서 들어온 거 맞아? 네가 민경채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 아, 희수 씨, 엄마가 또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네, 그럴게요. 엄마 옥선의 말보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경치에 두려울 것이 없는 희수. 옥선 앞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두 번 다시 물증 같은 거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한편 청망받는 호텔 총지배인 지석과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는 경채. 그런 두 사람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희수. 지섭의 폼 안에서 행복해하는 경채를 보며 희수는 또 한 번 자신의 욕망을 불태운다. 민경채 씨는 오늘 5시 명동 르네상스에서 영인그룹 박회장님 둘째 아들과 만나고 있을 겁니다. 희수의 계략으로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보이는 지섭에게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 지섭아, 그러지 말고. 아버지, 좀 제발.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알았다. 가능하다면 언제까지라도 숨기고 싶었던 가족. 하지만 우연히 희수에게 들켜버린다. 지섭 씨 아버지는 사업하신대. 그리고 어머니는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셨고. 그리고 동생도 있대. 너무너무 궁금하지? 지섭 씨 닮았으면 얼마나 멋있겠어. 민경채 앞에서 힘들었잖아. 욕심 없는 척, 사랑이 전부인 척하느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난 이해해. 가족을 숨겨야 하는 마음, 누구한테 매달려야 하는 상황, 난 아니까.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사랑. 그 녀석한테 넌 엘리베이터고 날개야. 그럼 아빠도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빠는 벨보이 출신이잖아요. 그럼 아빠도 엄마가 호텔 상속녀 가서 결혼하신 거예요? 지석과의 결혼을 꿈꾸는 경채는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힘들어하고. 그런 경채에게 언제나 힘이 돼주는 든든한 남자. 여보세요? 어깨 뒤로 바짝 젖힌다. 입꼬리 바짝 올린다. 바로 모나리자 호텔의 실력파 셰프 수혁이다.
얼굴이 왜 그래요? 꼭 세상의 모든 고뇌는 몽땅 짊어진 사람 얼굴이네?